안녕하세요, 하토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7만 구독자 기념 오랜만에 돌아온 악플리케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5,000명일 때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초심 잃지 않고 구독자분들의 악플을 수용하자, 수용 못하시는 뺨땡이를 때리는 걸로 룰을 딱 정해서 해볼까요? 바로 출발할까요? 그래요? 출발! 각자 먹방에 두네일님께서 권기동 시끄럽네. 아,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악플로 가요. 박주영님께서 귀여운 척 역겹다. 제 어디는 톡당해. 좀 역겹지 않게 귀여운 척을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 수용합니다. 아, 그럼요. 네. 김유성님, 너무 지만 처먹네. 제가 아, 네, 이게 콘텐츠랑 한 명은 엽떡만 먹고 한 명은 엽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 근데 제가 아, 수용 안 하는 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만 처먹으셨죠? 앞으로도 처먹 앞으로 지만 처먹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는 거야?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만 처먹는다 그러네. 어 지만 처먹었다고.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만 처먹지 않고 같이 처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딸기우유님께서 약간 별로 재미는 없어요라고 해주셨어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아,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네. 약간 측은하게 보시는 거죠? 찬주님께서 쪼잔하다 쯧쯧쯧. 토끼를 남아도지 그랬어요 좀.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수영 안 하니까 쪼잔하시잖아요. 제가 아니 쪼잔하죠. 저같이 쪼잔한 새끼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이씨 이 아니 쪼잔해. 앞으로 안 쪼잔하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쪼잔하지 않게 그 콘텐츠 있는 모든 룰을 다 어겨가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좀 방금 동일인물께서 똑같은 거 말씀해주셨어요. 말하는 거 봐라 찌찌찌 졸라래 에휴. 혹시 방금 제가 말한 거를 바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제 말하는 거 보라고. 앞으로 졸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줄라라는 말을 쓰든가 졸라맨이라는 말을 쓰든가 하겠습니다. 에휴 한숨까지 쉬어주셨어요. 에휴 이빨 좀 닦으세요. 입 냄새 나니까. 알았어. 아니 아유 편집. 김도현님 지읒 병신. 쉽게 말하면 조병신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맞잖아요 조병신. 아이고 근데 비가 오나요? 손에서 이렇게 손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저 요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꾸요미님 제발 애교 부리지 마 씨발. 씨발. 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 애교 축도 안 끼는 게 좀. 아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발 애교 부르지 마 씨발. 저러니까 구독자가 없지 병신들 키. 저칼부칼의 머리온돌님 키지니아 왜 따라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키지니아가 뭐죠? 뭐죠? 죄송한데 이건 진짜 따라한 게 아닌 게 저희는 아 수용해야 되나요? 저희 누군지는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저희가 따라했고 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따라했어. 따라했다면 따라한 거야. 나... 문문 씨발 것 왜 문문 노래 들어요 개같게. 그 가수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밝혀드리면 이 노래를 튼 건 저희가 아니고 저 친구예요. 이라는 친구거든요. 너도 수용을 하세요. 개같은 놈이라는 거 수용을 하시고 사건 터지기 전에 좀... 어?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주세요. 이분이 보셨을 때는 사건 터졌잖아. 네, 그럼 네 잘못이지 개같게. 씨발 것 왜 문문 들어요 개같게. 너는 개같은 놈이야. 하타취들 나와서 뭐하냐. 그 영상 찍고 있어요.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상 찍고 있고 네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찬희님께서 또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영상을 찍냐고 칭찬하신 거 아니야? 어 이런 애들이 이런 영상을 찍어? 악플이 아니었네. 야 너 잘못 가져왔다. 정보경님 이것도 영상이라고 올리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풀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영상이라고 올리냐? 키키키? 짝짝으로 또 들어갔어 했거든요. 너네 질릴 여자친구는 있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없어요. 다음. 어 미안해 너무 당했다. 너가 너무 화난 것 같길래 화가 안 났어. 감동받아서.
와 이런 빠운 동영상을 보고 흔들리는 여성분들이 있다니 점점.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이 우리 케찹이들 욕하는 거는 진짜 수용을 못하겠네요. 어? 이 개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네. 나봐. 그만해. 씨. 케찹이한테는 악플 달아도 나한테는 달지 마. YEK님께서 뼛속까지 핸드폰 장사꾼하게 생겼음. 근데 뭐 핸드폰 장사하는 게 나쁜 건가요? 네, 잘 팔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로 아, 잘 팔아요. 맞게만 주세요 핸드폰. 여보세요. 근데 불안은 한 달에 5일씩 24시간 13살 때쯤부터 50살까지 아픈 거 아닌데 왜 불안 가지고 유세인 거지? 님들 한 달에 5일 24시간 내내 불안 후려받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그 밑에 또 하나를 더 달아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또 달아주셨어요. 그 밑에 답글로 불안이나 클리나 둘 다 급소인 건 똑같은데 불알 세게 맞는 느낌은? 클리 세게 존나 세게 책상 모서리에 찍힌 느낌 아닌가? 비교할 거면 이걸 비교해야지. 불알 맞은 거랑 생리를 비교하네. 키키. 저기 그... 그... 남자들끼리 평소에 음담패설할 때도 안 하는 용어를 여기다 써주셨어요. 아 앞으로 생리랑 불알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불알 대 클립. 불편하시게 클립으로 가시죠. 불알 대 클립. 근데 궁금한 게 재열님 왜 입술이 검해요?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아픈 또 일이 있었어요. 입술만 탔었거든요. 뜨거운 거 잘못 먹어가지고 애기 때. 그런 일 없었다. 아 없었어? 왜 검해요? 뭐 기형이 있었거나 운전자가 문제가 있어. 거나 우리 엄마도 너 아니 해.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도 까매 임마. 됐냐? 유전이다. 있어 이 흑술족이라고 옛날에. 아 흑술족이에요? 흑술족 자제예요? 확실히 제가 보장합니다. 흑술족 순수혈통입니다. 먹을 들은 조용히 하세요. 흑술족 순수혈통님께서 고귀한 이 자태를 또 뽐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흑술족? 흑술족이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내가 이건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에 재민님께서 둘이 왜 닮았지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카메라 꺼? 아 나 못 하겠어. 자 핫도그TV 공식 입장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언짢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고소 준비하겠습니다. 반성문 쓰실 준비하시고요. 닮았다고요? 이건 패드립이에요. 우리 엄마 우는 소리 들리세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흑술족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리 가문이랑 흑술족이랑 네. 자 저희가 오늘 악플리를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어떤 악플이 들어와도 진짜 그냥 악플이려니 하고 배제시키지 않고 그분들도 네. 저희 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핫도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조용히 하면 이렇게 돼요. 못해요.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와우.